자, 그래서 오늘 뒤에 12하고 13하고 같이 합니다. 자, 먼저 이 표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Does he like soccer? Soccer 한번 써볼까요? Soccer. Does he like soccer? 자, 그러면 이 문장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밑에다가 어떤 문장 쓸 것 같아요? 잘 보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그는 축구를 좋아한다라는 표현.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Um. 그는 축구를 좋아한다. 네가 연습한 건 그는 축구를 좋아하니? 라는 거고요. 제가 선생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그는 축구를 좋아한다 라는 표현부터 해보겠습니다. 뭐지? 그는 축구를 좋아한다. 그거랑 같이 쓰는 건 더 즐거워. 자, 선생님이 똑같은 설명을 끊임없이 해줄 수는 없겠죠. 한 네다섯 번 설명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네가 알아야 되겠죠. 그쵸? 응. 이 설명하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오케이, 그런 축구를 좋아한다. He likes soccer. 자, 그럼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는 좋아한다. 우리말은 이렇게 되죠. 그는 좋아한다. 그는 좋아하니. 그는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구성합니다. 오케이. 이건 그냥 단순하게 선생님이 설명했을 때 이걸 보고 뭐라 그러던가요? 누가 뭐 한다 라는 표현이라고 했죠. 누가 그가 다 좋아한다. 오케이. 근데 그가 좋아한다는 표현은 이렇게 묻는 표현으로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표현도 있고요. 영어에도 이거랑 똑같은 식으로 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그가 좋아한다. He likes. 자, 그럼 이걸 이렇게 써놓고 이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 물어보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그가 더즈가 숨어 있는 것 중에 더즈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다시 더즈죠. 오케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러면 그가 좋아하니 로 바꾸면 뭐가 돼요? 그가 좋아하니? 이렇게 하고 싶으면 뭐라고요? Does he like? 가 되고요. 그는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표현. He doesn't like. 그렇죠, 이렇게 하겠죠. 이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더즈일 때 누가 다? 그가 좋아한다. 누가니? 그가 좋아하니? 누가 뭐뭐 안 한다? 그는 좋아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요? You like. 그럼 넌 좋아하니는? Do you like? 너는 좋아하지 않는다는? Don't you like? 오케이. 어제도 그렇게 얘기하던데. 아줌만! 그거 틀렸다고 얘기한 것 같고요. 너는 좋아하지 않는다. You don't like. 왜 don't에 항상 주가 들어가 있는데 왜 자꾸 도를 붙일까 나는? 맞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표현 해볼까요? 그는 행복하다. Mm.
그는 행복하다. 히 어려운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행복하다. I happy. I happy. 아 맞네. 아 비동사 들어가야 되는구나. 맞네. 비동사 왜 들어가야 되죠? 이게 happy가 행복한인데 뜻이 행복한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행복 무엇무엇 하다로 변화시켜주는 게 비동사니까 비동사로 들어가야 되지. 해피의 뜻이 뭐예요? 네? 해피의 뜻이 뭐예요? 행복한. 무슨 시예요? 어떤 시요? 어떤을 어찌 어떤이란 표현이 지금 뭐로 바뀌어 있어요? 어떤이 뭐가 됐습니까? 어떤이 어떠하다. 어떻다도 됐죠. 어떤은 어떻다 해주는 게 누구라고요? 비동사예요. 헤이, 그럼 이건 아는데 그러면 이건 모르나요? 놀랄 일입니다. 비동사 동사의 종류는 뭐가 있어요? 비동사의 종류. M is R. M is R. 얘는 누구랑 같이 써? I. 얘는 He. He. She. It. It. 얘는 They. They are. They are. 또. They are. 그리고 you are. 또. They are. You are. 그리고 they are. You are. We are. I am. He is. She is. It is. They are. You are. We are. 몇 학년 때 배운 거죠? 3학년 때인가? 네, 3학년 때 배웠습니다. He are happy란 표현 없겠죠.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이번에 가지고 놀아보겠습니다. 그는 행복하니? 이제 he happy? 그는 행복하지 않다. He is not happy. 뭐하러 이렇게 합니까? 줄여서 하세요 항상. He isn't happy. He isn't happy. 또는 He's not happy. He's not happ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일 때. 이번에 비동사일 때 누가 뭐뭐하다, 누가 뭐뭐하니, 누가 뭐뭐하지 않다 만드는 세 개고요. 세 가지 표현이고요. 그는 가야만 합니다. He should go. 그는 가야만 합니까? Should he go? 그는 가서는 안 된다. He shouldn't go. He shouldn't go. Shouldn't는 뭐 해주는 말이에요?
Should or not? Should not. 이번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이번에는 하다. 하다시. 하다시, 그치. 양념씨 아니에요, 이거? 어, 잠만. 아, 맞네. 응? 하, 그때 왜 양념씨는 왜 생각해 못할까?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양념. 의무의 양념은 뭐예요? 의무의 양념은. 여기 있네, should. 어? 뭐뭐 해야만 한다. 그는 가야만 한다. 어, 그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을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어? 능력의 양념은? can. 그럼 이건 어떻게 표현해요? 그는 수행할 수 있다. 수영할 수 있다. He is can swim 이에요. 그럼 이거 누가 다 만든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어, 다 섞였구나. 응. 오, 이제 비용 가고 냠냠씨가 섞여버렸네. 그럼 너는 수영할 수 있니는 뭐예요? Can you swim? 그러면 너는 수영할 수 있다는 뭘 것 같아요? You can swim. 넌 수영 못한다는? You can't swim. 그럼 그는 수영할 수 있다는 뭘까요? He can swim. 도대체 여기 이 지금 왜 들어갑니까? 그는 수영할 수 있니? Can he swim? 그는 수영할 수 없다는. He can't swim. 그 양념시 쓸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뭐예요? 항상 그 하다시를 사용해야 한다. 하다시가 원래 모습대로 사용돼야 한다. 그 말은 하다시 원래 모습이란 말은 하다시 비동사도 하다시고. 하다시들도 하다시인데 비동사는 어떨 때 원래 모습이에요? am is are am is are가 뭐로 사용되면 원래 모습이야? be로 사용되면 그러면 swim이 원래 모습이야? swims가 원래 모습이야? 둘 중에 뭐가 원래 모습이야? swim이 원래 모습이야.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 때 모습이 원래 모습이야? 여기에 그 하다시가 들어가 모든 하다시 속에는 무슨 뜻을 가진 뭐가 들어있다고요? 이다, 있다, 아니 하다라는 뜻을 가진 두나 더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뭐가 들어있을 때 모습이 원래 모습이라고요? 두가 들어가 있어. 그럼 끝에 S가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안 붙겠죠. 그럼 이 표현은? 그는 수영한다. He is swim. 네, 수임의 뜻이 뭐예요? 수임의 뜻은 수영하다. 그러면 그가 수영한다라는 이 표현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두루 삼아. 그럼 이들은 뭔데? 어? 아! 그 전번에도 놀라고 맨날 뭐 설명해줄 때마다 놀라게만 놀라고 기억을 못하면 뭐합니까? 뭐 때문에 놀라는 건데 도대체?
뭔가 그래도 머리 쪽에서 안 떠올랐다가 갑자기 쌤이 설명해 주니까 갑자기 딱 머릿속에 떠올라가지고. 어 그래? 그럼 넌 시험 칠 때도 선생님 옆에서 설명해 줘야 되겠네?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야? 시험 칠 때 어떻게 할 건데? 머릿속에 안 떠오르잖아. 몇 번씩 설명해줘도. 응? 결국 네가 네 머릿속에 넣는 거야. 내가 어떻게 못해줘. 내가 설명이 얼마든지 해줄 수 있지. 네가 해달라고 하면 10번, 20번 똑같은 설명 해줄 수 있어.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니? 네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는 거야. 응? 그래서 그런 수행을 한다는 표현은 어떻게 하겠다? 그냥 수영한다. 그래놓고 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 태블릿 설명하고 있는데 넌 설명 듣도 안 하고 체크하고 앉아 있고 어? 그래서 아주 당당하게 했어요. 어, 했겠지. 그래서 해서 그래. 그럼 했으면 알아야 되겠네. 어? 했다는 게 뭐 도장 깨기 하러 다니냐? 어, 맛집 탐방하는 거야? 나 저 집 가서 먹어봤다 이거야? 어? 그래서 그런 수행한다라는 표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보고 늘 얘기하지. 너는 어, 학습 습관을 뜯어고쳐야 된다는 거. 맨날 눈치나 보고 있고 이렇게 얘기해갖고 선생님 어? 눈치 보고 틀린 것 같으면 바꾸고. 네 머릿속에 결국 남아있는 건 뭔데? 어? 자 잔소리는 그만하고 그런 수행한다라는 표현 어떻게 합니까? 그런 수행한다. 어렵나요? 제일 쉬운 거 이거부터 해보자. 너는 좋아하는 거. You like. Like 뜻이 뭐예요? 좋아하다. 무슨 시예요? 하다 시. 그러면 너는 좋아한다. 누가, 네가 다 좋아. 누가 다 만든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그러면 그는 좋아한다. 이건 어떻게 표현하면 되나요? He like. He. 이렇게. 맞아요? 오케이. 누가 그가 다 좋아한다. 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나씩 두. 왜 너는 좋아하다는 you like인데 그는 좋아한다는 he likes일까? 응? 내가 설명해줬으니까 이제 네가 나한테 설명해줘. 왜 이래야 되는지. he가 그 he 그 더지가 붙는 경우가 그 he she 그 he시잖아요. 아 맞구나. 아닙니까? 해보세요. he she it이잖아요. 그래가지고 he가 이제 또 더지랑 같이 따라 붙으니까. like 할 때도 그 likes가 되는 거죠. 진짜 알아요 그러면 이제? 이건 뭘까요? 너는 수영한다고? 아!
유수임. 어, 그는 수영한다는데. He swim. 이렇게요? 어, 잠깐만, 더즈가 안 붙어. 더즈를 어떻게 붙여야 되나? 더즈를 어떻게 붙여야 되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 더즈에 있는 S가 밖으로 뒤로 삐져나온다고 내가 안 했습니까? 그래서 너는 수영한다. You swim. 너 수영하니? You can swim. 아 잠깐. 내 뜻이 뭐라고요? 잘못됐습니까? 네. Can you swim? 뜻이 뭐예요? 넌 수영할 수 있니? 맞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나씩 두. 내가 지금 너는 수영을 할 수 있니라는 표현을 만들어 보라 했겠어요? 너는 수영을 하니라는 표현을 만들어 보라고 했겠어요? 수영을 하니라고. 이게 너는 수영을 하니? Can you swim? 너 수영하냐? 라는 뜻입니까 이게? 지금 얘를 뭐로 만들어 보자고 하고 있냐면요, 그냥 이렇게 만들어 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수영할 수 있는지 능력 묻는 게 아니고요. 넌 수영하니? 너 수영하니? 또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자 두. 이걸 왜 물어봤을 것 같아 이걸? 응? 너 수영하니? Do you swim? 그럼 여기는 우리말로 이제 무슨 뜻 적을 차례예요? 우리말로 너는 이걸 차례겠네요. 넌 수영 안 한다. 이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요? You don't swim. 그럼 여기에는 이제 여기에는 우리말로 무슨 뜻 적을 차례예요? 그는 수영하니? 그는 수영하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할까요? 더즈 히 스윙. 그럼 여기는 우리말로 뭐 적을 차례예요? 너는 수영하지 않는다라고 적겠지. 아, 너는 수영하지 않는다. 아, 적겠지. 그는 수영하지 않는다라고. 그는 수영하지 않는다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요? He doesn't swim. 다 언제쯤 까먹을 예정이에요 이거는? 응? 언제쯤 까먹을 예정입니까 이거는? 응. 다음번에 기억할 겁니까? 제 카톡 메모장 기억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외워보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는 축구를 좋아하니? 라고 묻는 표현은 뭐다? Does she like soccer? 아니, 희잖아! 아, 뭐라고요? Does he like soccer? Does he like soccer? 라고 물어봤는데, 어, 좋아한다네요. Yes, he does. 아, 잠깐만, 맞나? 야, 이게 13호랑 헷갈리네, 이거.
아 맞네. SC 더즈. 더즈는 뭐 대신 왔을까요? 더즈는 이거 지우고 뭐 써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말고 예 그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써도 되겠네요. 이거 지우고 뭐 쓸까요? Yes, he likes soccer. 오케이, okay, likes soccer가 무슨 뜻이에요? 축구를 좋아한다. 무슨 시덩어리예요? 하다시 덩어리. 하다시 덩어리니까 뭐나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누나 더즈로. 누나 더즈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지금 누가 좋아한대요? 희가 좋아. 희가 좋아한다니까 yes he do예요. yes he does예요. yes he does예요. 절대로 yes he is라고 대답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다 그녀는 야구를 좋아합니까? Does she like baseball? Baseball 써볼까요? B-A-S-E-B-A-L. Okay, she likes baseball. 그러면 여기에서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만 읽어보세요.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누가 다, 누가니, 누가 뭐뭐 하지 않는다 라고 표현하는 부분이죠. 누가 다면은 she like가 누가 다가 되겠네. 이 문장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 Does she like? Does she like? Does she lik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좋아 더 잠만 뭔가 이상한데? 하다시 좋아 더즈 또 눈치 본다. 아 맞네. 하다시 좋아 더즈가 맞네. 아 둘 다 쓴 거예요? 둘 다 아니요 더즈! 하다시 더즈죠. 눈에 보이는데 그거 찾는 게 여기 더즈가 이렇게 있는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 물어보는데 답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Does she like baseball? 네 이렇게 물어봤더니 좋아한다네요. Yes, she does. 이거 지우고 대신 뭐 써도 될까요? Likes baseball. Does she like baseball?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만 읽어보세요. 예스, yes, she likes. 문장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은 예스는 거기까지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럼 문장에서 she...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떤 의미를 표현하는 부분이라고요? 누가 다, 누가 니, 누가 뭐뭐 하지 않는다 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기서는 그게 뭐 어딥니까? She like. She 왜 하다 맙니까? She like. She likes. She likes. She likes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She likes는 하다시 중에 하다시고 그 더즈 아니 또 갑자기 어디가 아프지? 아, 야 오늘 못 오면 어떡해. 그녀는 배드민턴 좋아하나요? Does she like badminton? 배드민턴 써볼까요? B-A-D-M-I-N T-O-N-E. 아 맞네. 뭐예요? 아 E는 아니구나. 이거 E는 그냥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에이, 아니. Does she like badminton? 그랬더니 안 좋아한답니다. No, she doesn't. 이번엔 doesn't 뒤에 생략됐습니다. 뭐가 생략됐을까요? No, she doesn't badminton. Doesn't badminton. 오케이, 그래서 she doesn't badminton의 뜻은? She doesn't badminton. 그녀는 배드민턴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이게
그녀는 배드민턴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안 되죠. 그럼 다시 해볼게요. 그녀가 좋아한다. She like. 그녀가 좋아하니. 또 해야 돼요? 그녀가 좋아하니. 뭐 여태까지 난 뭐 했는지 모르겠다. 그녀가 좋아하니. Does... 또 눈치 보고 있다. 아니, does she? 끝. Does she like? 그녀가 좋아하지 않는다. Does she? 도즈시 doesn't like. 도즈시 하면 막 묻고 싶은 것 같은데. 이거 뭔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된 거야? 그러면 내가 또 할게. 나는 안 좋아한다. I'm not like. 아담아. 와 진짜 미치겠다. 그래? 이게 내가 안 좋아한다는 표현이라고? 어? 그럼 난 좋아한다는 뭔데? I like. 그럼 I like는 누가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데? I like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그 하나씩 그 내가 이걸 왜 자꾸 물어볼 것 같아? 누가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인지 하다시 둔지 하다시 더든지 양념신지 왜 물어볼 것 같아? 어? 난 좋아한다. I like. 난 안 좋아한다. I not like. 이거 난 안 좋아한다야? 아, 나는 여태까지 I don't like인 줄 알았네. 네가 분명히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라서 이 안에 두가 숨어있다며. 어? 어? 내가 왜 자꾸 하다시란 얘기를 왜 하고 두가 숨어있니 더즈가 숨어있니 이 얘기 왜 하는 것 같아? 어? 'I am not like'야? 이게 나는 안 좋아한다야? 나는 좋아하다는 I like라서 하다시 두 방법 여기에 그러면 나는 좋아하다는 이제부터 I am like 해야 되겠다. 어. 그래야지 나는 안 좋아하다는 I am not like 하겠지. 어. 뭐 어떨 때는 뭐 얘가 뭐 어떤 시 됐다가 하다시 됐다가 뭐 지 마음대로야. 뭐? 오늘 시간 오버해서 30분 넘게 설명했고요. 다음번에 똑같은 거 물어볼 거니까 시험 치시고 제출하세요.